아니면 내가 이렇게 실패할 순 없어라는 내 자기 검열 때문에 막 고민하다가 나중에 이혼을 결심하고 난 다음에 생각한 내가 왜 참았지 그 아까운 세월들. 그러니까. 그냥 하루라도 더 빨리 할 거리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나요? 당연하죠. 아, 운명마담님은. 네, 네.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또 화살이 날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하면 저는 진짜 노력은 해야겠지. 이혼하지 않도록 노력은 해야겠지만은 정말 하다하다 안 됐을 때 그리고 이혼을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혼을 정말 둘 다 이혼을 생각했을 때 그거는 부모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순간이 온다고 난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때는 바로 미련을 두지 말고 나는 이혼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 왜? 특히 여자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여자들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이혼을 못 한다고 하잖아요. 많아요. 그랬을 때 하루라도 빨리 해서 경제적으로 내가 자립을 할 시간을 빨리 벌어야 된다고 나 생각을 해요. 14살까지 아이 둘씩이나 나고 여기도 얼마나 참을 만큼 참고 살았겠어요. 저는 이혼을 한번 하려고 했다가 3년을 저는 벌었어요. 3년을 참고 다시 3년을 살다가 결국은 다시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3년이란 세월이 저는 지옥같이. 지금 생각하면 아까워. 그냥 날아간 거예요. 그렇죠. 네. 그 3년 세월을 내가 조금 더 일찍 했더라면 3년 세월을 나는 벌었을 거예요, 아마. 저는 그런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또 이혼을 하고 저는 또 일이 없어서 한 몇 년 동안을 차도 팔고 일이 없으니까. 그치, 경제적으로 또 안 돼. 경제적으로 전혀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차도 팔고 뭐 다 그래서 뚜벅이 생활을 했어요, 저도. 그 이혼한 게 일하는 데 영향을 미쳤어요? 영향이 됐어요. 아까 언니가 얘기했듯이 예, 일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악재는 한꺼번에 온다 그랬잖아요. 예. 일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뭐 생활비가 없으니까 뭐 차도 팔고 뭣도 팔고 뭐 팔 거 다 파는 거야. 그래서 저는 뚜벅이 생활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애를 물론 주고 그러니까 혼자 몸뚱아리니까 뭐는 못 먹고 살겠으니까 돈을 아끼면서 라면도 먹고 뭣도 먹고 막 이러면서 열심히 뭐 견디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딱 지구멍에도 별 뜰 날이 온다고 드라마 하나 딱 들어오면서 그때부터는 진짜 피눈물 나게 열심히 그때처럼 열심히 일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거는 이혼이다 생각했을 때는 미련 없이 빨리 하고 내가 자립할 수 있는 시간을 보는 게 나한테는 훨씬 더 이롭지 않은가. 저는 저 이미영 마담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사실 저는 딱 2년 살았거든요. 딱 2년 살고 결혼 기념일 2주년 되는 날 대판 붙고 와이프가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 날 이제 저는 밤을 꼬박 샜죠. 그 다음 날 한 난 12시에 들어와서 저를 딱 마주보면서 한 첫 마디가 이혼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별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심사숙고 저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안 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골마가지고 이제 막 터지려고 그러고 있던 시기였는데 지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길래 시원하게. 예, 예. 너 말 잘했다. 제가 그랬죠. 분명히 네가 먼저 이혼하자랬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전 바로 이혼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혼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어느 정도 이렇게 고민하다가 난 도저히 못 살 것 같아 하면은 그냥 바로 이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막 참고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독여지는 게 아니다. 근데 결혼은 쉬워도 이혼하기는 힘들더라고요. 사실 고민 많이 했죠.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거 고민 많이 했었는데 저는 딱 그 의견에 진짜 아나분들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네. 이거는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나는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드면 하루라도 더 빨리 하겠다. 아니면은 아니 근데 그걸 못하고 못하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나머지 분들은 이게 이혼이라는 건요. 예, 예. 잘 들어보세요. 이혼이라는 건 혼자 못하죠. 두 사람이 몸이 응그러지고 썩어야지만 이혼하는 건데 한 사람만 응그러지고 한 사람은 좋아. 한 사람이 좋은 게 형이 아니라 형수야? 우리 형수야. 우리 형수래. 우리 아내는 내가 그냥 무슨 짓을 해도 좋은 거야. 그냥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혼이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혼자 그냥 가슴 아래 하는 거예요. 지금 행복하다고 자랑하는 거죠? 말씀드리자면 전 여기서 제일 어리지만 결혼 생활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한 건 인정을 할 것이냐 인내를 할 것이냐예요. 영원이다.
죽는다며. 네. 그러니까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오래 참을 수는 있지만 계속 잊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죽죠. 익사하는 거죠. 근데 오래 참은 사람은 결국은 거칠게 숨을 쉬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는 게 미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이 되게 중요한 건데 네. 내가 내 기준을 만들어서 이 기준 범위 안에서 내가 인정하겠어 라고 하면은 가능한 건데 이 기준이 벗어나면 포기를 해야죠. 빨리 포기. 참을 그 이유는 아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후회할 수도 있고 안 해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제가 이게 결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한테 내가 뭔가 바랬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결혼하면서 이 사람한테 내가 뭘 기대했었나? 뭘 바랬었나? 근데 사람은 안 변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살아온 환경과 인성과 모든 것들이 변하는 건 정말 끝까지 가야지, 죽을 고비까지 가야지, 이거는 변해야지 내가 살 수 있다고 변하지, 웬만하면 안 변해요. 안 변해. 이 습관의 반복이 반복 될수록 아, 제가 생각한, 이 사람은 이게 계속 반복되겠구나. 내가 제일 싫어하는 부분을 반복되겠구나. 이렇게. 굉장히 오래 사셨나 봐요. 아니에요. 선생님, 굉장히 그게 아니라. 제가 참는 논리 같은 말이 네, 그게 아니라. 제가 갔다 온 지 몇 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물어보고. 제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옳은 거야. 그래서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랬다고.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여러 방법을 썼어요. 변화시키려고. 결국 사람이 안 변하고 내가 변하더라고. 맞아. 맞아. 솔직히 사람이 변하면 돼요. 내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더라고. 완성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돼. 예, 예. 오빠 진짜 사실 여기 계신 분들보다 이제 이혼자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많이 만나보면 아까 우리 김영자 선생님처럼 이렇게 우리 50, 60대 되신 분들은 이혼의 사유가 굉장히 분명해요. 외도냐 뭐 아니면은 폭력이냐 아니면 시부모의 간섭이냐 이런 것 때문에 예전에는 이혼 사유가 구체적 이어서 이혼을 하시는데 요즘 세대들은 이혼 사유가 구체적이질 않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걸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다시 말씀드리는 게 저희 제가 이제 아무래도 커플 매니저 하다 보면 주변 지인들도 많이 오고 또 재혼 예비자들도 많이 연락이 와요. 야, 나 이혼하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냐? 막 이러고요. 야, 혹시 등록하면 몇 등급 되냐? 막 이런 얘기까지 많이 하는데. 벌써 준비하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이런 많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저 자신도 사실 이게 참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제가 저도 얼마 전에 이혼 결심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얼마 전에 속초에 산불이 났잖아요. 예, 속초고성에. 예, 그 저희 엄마가 속초에 살고 계신데 바로 거기 이제 집 앞에 불이 이게 실시간으로 막 바람이 강풍으로 엄청 번졌는데 저희 단톡방에 막 이제 불이 온다, 불이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 지금 옮겨 붙는다, 여기까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근데 저희 신랑이 술이 취해서 왔더라고요. 와서는, 나 왔어. 그러길래, 여보, 속초 집에 지금 그 속초에 불이 났는데 좀 그 심각한가 봐. 그랬더니, 그래, 가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금 TV 좀 봐라. 내가 막 잔소리를 했는데,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머 진짜 이런 일 놈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이게 그날 이제 여자들은 사실 남자하고 딱 싸우면 소설을 밤새 쓰잖아요. 내가 헤어져야 돼 말아야 돼. 저 사람을 어떻게 믿고 사람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밤새 잠을 못 잤는데 이 기분을 이제 남편한테 전달하고 싶은 거죠. 걱정하는 마음을. 네. 근데 며칠 뒤에 저희 언니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야, 너희 남편이 연락이 왔더라. 그리고 선물도 보냈더라. 그리고 장모님한테, 엄마한테도 연락을 했더라 하는데 저한테 말을 못하고 일주일을 내내 이렇게 눈치만 보는 괜찮은 게. 괜찮은 남편이네. 괜찮네. 아니, 그거를 알았을 때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 줄 몰랐다고 했지만. 다 신경질내. 아니, 어쩌라는 거야? 그 일주일 동안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말을 안 들어서 그렇겠다는 게 말이 되냐. 그게 심사숙고한 모습이야, 그게. 그게 심사숙고한 모습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어. 우리가 재난이라든가. 그러면 나는 벌써 100번 이혼했잖아. 우리한테 앞에서 벌써 100번 이혼했어. 상황은 일주일 뒤에 알았으니까 제가 마음을 넣었다는 건지 그때는 몰랐죠. 지금 이혼한 분 여성 네 분 남자 두 분 여섯 명이 이제 이혼을 하시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내가 이혼 당사자들 옆에 이렇게 앞에 두고 말하기가 참 곤란한 게 뭐냐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다 짝이 있었단 말이죠. 네. 각자 입장에서 자기 얘기를 해요. 이혼한 남성, 이혼한 여성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하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올까? 이 생각 둘이 한번 해봐야 돼요. 듣고 있으면 저기 나와 있는 분들의 파트너, 배우자, 전 배우자들이 다 잘못된 것처럼 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네.
물론 지금 얘기하신 게 거짓이다는 얘기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인간의 심리학을 공부를 해보면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성은 변하지 않으니 분명히 결혼을 할 때 그 본성을 보지 못한 본성의 어느 부분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보였지 않았을까. 아까 이제 우리 임샘이 얘기할 때 뭐라 그랬냐면 부인이 사치하다 그랬었어요. 그러면 그 사치한 게 연애할 때는 안 보였을까? 보였어요. 그렇죠. 네. 선택은 했잖아요. 이런 면들이 나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아까 이혼을 심사숙고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할 때 보이지 않는 본성을 몇 번을 봤으면 심사숙고해봐야 본성은 어차피 변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연애를 6년을 했기 때문에 집사람이 어떤 성향 같은 게 대해서는 많이 알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어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그거는 내가 익히 저 정도는 있으리라. 아는 바. 예, 짐작하고 있었던 범위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견뎌요. 예. 근데 집사람도 돈을 왕창 날린 게 있거든요. 뭐 사치가 아니라 왕창 투자 날린 적이 있어요. 흘리려다가 네. 주식으로 네. 날리고 부동산 뭐 날리고 잘 날리시더라고요. 네. 왕창 날린 적이 있는데 날리는 건데 네. 자세하게 그걸 가지고 예, 예. 이혼을 결정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왜 이혼 안 했어? 그게 잘한다.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던 게 뭐냐면 내 예측 범위 내에 있는 거고 아, 날릴 줄 알았구나. 아니 날리는데 우리 엄마도 일조를 했기 때문에 가시다. 그러면은 그럼 이걸 가지고 부부간의 사이가 좋게 내 가시다. 부부간의 사이가 좋아요. 동지의식. 네. 그런데 그 정도가 되니까 집사람이 예를 들어서 좀 대찬 여자고 그러면 시어머니가 뭐라 그래도 그거는 당신 얘기고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뭐라 그러면 네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물론 그래서 제가 결혼했고요. 네. 본성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 네. 네. 이 이혼을 결심하기까지도 너무 괴로웠지만 딱 하고 나서 해보면 내가 너무 고민했던 거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시원해요. 그 시원함이 덕분에 정말 시원하고 아니면 1년이든 2년이든 네. 같이 산 세월이 엄청나니까 그래도 싫든 좋든 간에 뭔가를 훅 잃은 것 같은 상실감이 더 큰지 어느 쪽이 더 시원할 것 같아요. 시원해요. 시원한 것이 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정말 시원해요. 정말 시원하고 있었어요. 행복해요 아주. 이렇게 장가 보내고 났을 때 자유롭고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친구들이 딱 만나면 그랬대잖아. 어느 여자가 그랬대잖아요. 통창에 갔다 오더니 남편 앞에서 막 울더래. 여보 그러면서 막 울더래. 당신 왜 울어? 나만 남편이 있어 이러고 울더래. 너무한다 진짜. 남편 앞에서 남편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이혼하면서 얻은 거는 뭐가 더 있으세요 진짜? 자유? 저는 이혼하고 나서 얻은 건 없다고 봐요 사실. 그래요? 많이 아프고 너무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저는 없었어요 사실은. 너무 없었고 정말 힘들었어요. 자유라는 걸 즐기기에는 너무 힘들었으니까. 자유가 저는 솔직히 자유가 뭔데요? 나는 솔직히 자유라는 거는 결혼했어도 뭐 자유를 갈망하고 뭐 이런 건 없었어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현모양처가 되는 게 저 꿈이었었어요. 자식 키우면서 맛있는 거 해서 남편한테도 주고 막 그런 게 저는 꿈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 뭐 이런 걸 뭐 나는 갈망하고 막 이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이혼하고 나서 외래 때가 되면은 혼자 반찬 해놓고 우두커니 앉아 있고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너무 여자예요. 예, 김영자 씨 얘기 들어보면 되게 홀가분하고 좋았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뭔 줄 알아요? 주위에 전누님은 사람이 많아요. 밖에 나가서 얘기할 사람도 많고 많은데 임영 씨는 주위에 사람을 잘 안 만나요. 늘 혼자 거의 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힘드신 거죠. 근데 최준영 씨는 저랑 이렇게 다 만나다가 뭐 사람 많으니까 골프도 치고 그러니까 늘 즐거워해. 그럼 내가 보면 너 되게 좋은 거야. 나는 부러운 거야. 근데 반대로 시간이 흘러서 나 집에 가야 돼 그러면 왜 그러면 아 별이도 있고 와이프 기다려 그러면 부러워하는 거야. 너도 빨리 가 그래. 내가 이제 갈 때 야 너 빨리 집에 가면 아 형은 형사가 이래야 진짜 좋지. 가봐야 난 아무도 없어라고. 그러니까. 막 놀 때는 좋은데 자유로우니까 전화 올 사람도 없고 자유로운 게 좋은데 막상 저녁이 돼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혼자 있는 집에 가면 할 일 없어 싫어하더라고. 맨날 집에서 그냥 혼술하고 저는 이제 이혼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좀 그 이사 나올 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짐을 빼서 나올 때. 짐 빼서 나올 때. 근데 아, 6년 동안 때. 결혼 생활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 남편보다 제가 일을 더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다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재산 분할이라는 거를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더 이렇게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엄마 아빠가 해준 이 혼수 맞아. 모든 것들을 내가 싹 다 들고 나야 되겠다. 돈 좀 찾아야 되겠다. 진짜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저는. 어차피 남 될 거. 네, 그러면서 6년 동안 살면서 다 뒤섞여 있는 그 물건들 정리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 결혼 사진 앨범 이런 거 냅두고 왔어요. 보고 나중에 후회하라고. 일부 냅뒀어. 그러고 나서 그 정리를 할 때 제가 포스트잇에 O, X 이렇게 표시를 해서 들고 갈 거는 O를 붙이고 냅두고 갈 거는 X를 붙여가지고 그냥 냅뒀어요. 근데 그 이사 센터 아저씨가 딱 와서 보고 나서 어느 누가 봐도 여기는 그냥 이혼하는 집이에요. 진짜 이혼하는 집이에요. 아, 나는 이제부터 이혼녀가 되는구나. 평생 이혼녀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되네? 나 되게 무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그때부터 제가 6개월 동안 은둔 생활을 했어요. 밖에 아예 안 나왔어요. 전화도 안 받고 나 빼고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그때 저도 매일매일 술을 페트병 맥주 두 병에 소주 한 병 타니까 간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솜씨가 있으신가? 네, 진짜로 솜씨가. 그거를 매일 호술한 거예요. 어머,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함, 외로움 그런 것 때문에 막 치킨 시켜 먹고 막 피자 시켜 먹고 그래서 살이 어느 순간 10kg가 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얻은 거는 몸무게예요, 살. 이혼 후에.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잃은 거는 정말 자존감이 진짜 지하 13층까지 내려갔더라고요. 자존감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희 집이 복층인데 그 위에 제가 그 끈을 매달고 있더라고요. 어머. 끈을 매달는 모습이. 아. 아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제가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있대. 제가 되게 심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때. 엄청나게 힘들어. 그래서 정말 이러면은 진짜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복층에 살면 안 돼요. 저도 그 이혼하고 나서 이제 오피스텔로 옮긴 다음에 복층에 살았었거든요. 저도 그 생각을 한두 번 했던 게 아니야 사실. 우울증 심하게 하고 오고 막 그랬을 때. 네. 그러니까는 내가 살던 데가 일산 그 라페스타라는 그 거리인데. 아니 나는 막 이렇게 막 막 우울하고 그런데 애들은 막 너무 재밌게 돌아다니는 거야.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나 그런 모습 보면서 거의 비슷한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술 먹고 몇 번 막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홍님아 잘 들어. 홍님아 잘 들어. 왜? 홍님이 잘 들으라고. 맨날 이런 얘기를 하고. 홍님 오빠는 일단 술을 못 마셔요. 난 긍정적이야. 술을 못 마시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술을 마시면 배가 아파요. 그래서 응급실로 향해요. 그래서 맥주 두 병 마시면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바로 쓰러져요. 근데 정말 힘들 때 제가 이건 결심하려고 정말 힘들 때 그래 술을 마시는 거야. 해보는 오늘, 거야. 내가 오늘 저지른다.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아무거나 막 입고 제가 이제 뭐 그 호텔을 너무 좋아하는 호텔이 있었어요. 막 간 거예요. 술을 사들고. 근데 술이 이만큼 다섯 병 사가지고 갔거든요. 소주를 다섯 병에 맥주 다섯 병 사가지고 갔는데 아마 그 난 간이 안 맞는데 죽을 간. 거야 아마 이러고 갔는데 맥주 두 병 딱 마시니까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혼자 밑에서 뒹굴뒹굴 굴고 나 너무 아까운 거야. 너무 아까운 거야.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여기를 그래서 그걸 다 켜고 물 다 켜놓고 빙빙빙 돌다가 나중에 온 거예요. 남편 하나 불리지 그랬어. 아니 부를 사람이 없던 생이야. 얘기하는 데도 그렇고 우리 이미영 마담님은 계속 눈물이 나가지고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